안녕하세요, 엔나입니다. 제가 요 팬텀4에 사용하기 위해서 갤럭시 탭 S2 8.0 와이파이 버전을 구입을 했는데요. 지금 요 안에 보면은 안드로이드 6.0 마시멜로 버전이 깔려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요거를 연결하려고 보니까 요게 조종기랑 요 기체랑은 연결이 되는데 요 화면이 나오지 않는 이슈가 있었어요. 제가 다른 데서도 검색을 해보니까 6.0 버전에서 몇몇 기종에서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큰 문제는 아니고 연결 부분에 약간 뭐 알고리즘 이런 게좀 바뀐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요 문제를 간단히 보여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조종기하고 태블릿을 연결을 하겠습니다. 지문 인식을 해놔서. 자, 이 조종기를 먼저 켜줄게요. 조종기를 켜고 DJI고 어플을 띄우고요. 이렇게 잘 보이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띄우고 팬텀 전원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. 보통 상태라면은 요 전원을 올리면은 요 그림이 팬텀4로 바뀌면서 카메라에 파란불이 들어와야 정상이에요. 그런데 요 6.0 버전에서는 요 부분에 약간 이렇게 호환에 문제가 약간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바로 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팬텀을 켜놔가지고 소리가 좀 나는데 일단 이 조종기를 만져보면은 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지금 기체랑 조종기랑은 제대로 연결이 된 상태고 화면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때 홈키를 눌러서 돌아가시고 설정이 있습니다. 설정 탭으로 들어갑니다. 네, 제가 이렇게 미리 해놨는데요. 요 가장 아래쪽으로 가셔서 디바이스 정보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소프트웨어 정보가 있습니다. 여기를 들어가셔서 지금 빌드 번호라고 있는데 요거를 여러 번 눌러주셔야 돼요.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 개발자 옵션이 지금 원래 상태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빌드 번호를 열심히 눌러주시면은 개발자 모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원래는 없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겨요.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만약에 이게 꺼져 있으면은 이 사용을 켜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위로 쫙 올리시고 체크를 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USB 디버깅이 꺼져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려서 USB 구성이 있습니다. USB 구성이 있는데 요거를 눌러서 지금 요 RNDIS라고 돼 있어요.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옵션은 그냥 네. 이렇게 되면은 지금 카메라가 연결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카메라를 눌러주면은 네. 지금 이제 화면이 제대로 들어왔죠? 네. 이렇게 해서 연결이 안 됐을 때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연결을 할수 있고 대신에 이 방법의 단점은 요 태블릿과 조종기를 연결할 때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.
일단 연결한 다음에 이 기체를 껐다 켜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. 껐다 켜도 다시 해줄 필요는 없고 조종기를 켤 때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되니까 일단 그거는 약간 불편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5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해서 쓰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. 6 버전을 계속 쓰실 분들은 지금 보여드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아마 조만간 뭐 펌웨어 업데이트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호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때까지는 요거를 계속 쓰시든지 아니면은 버전을 내려서 쓰시든지 그거는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안전하게 비행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